네, 오늘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혜연님 재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자기들까지 씻은 건가, 이 콩나물? 씻은지 모르겠는 콩나물. 그러면 씻으면 될까? 이건 씻은 것 같아요. 요거는, 오, 우리 아기 깨끗하게. 아이고, 잘했다. 이건 김치. 이건 먹어야 되고. 진라면 좋네? 신라면이 없네. 신라면이 맛있는데. 근데 이게 물 550ml를 넣어야 되는데, 550ml면 우리 똘똘한 황준이가 얘기해봐. 550은 머그컵으로 두 컵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맛이 없으면 황준이가 물 계량을 잘못해버려. 신라면 아예 물 넣고 끓입시다. 아, 물이 안 끓었는데 넣어요? 이미 넣었어. 이 네 개 들어가는 건데 한번 가늠을 해봐요. 퍼센트 정도 차이.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돼요. 콩나물 비린내 나면 이제 연주.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겠군요. 아, 긴장하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었는데. 시집을 못 가는 걸로 할게요. 안 가려고요. 이 영상은 길이 보존할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서 틀어줄게. 그렇지. 이제 맞아. 수정을 서약을 한 거예요. 이내 시작돼요. 안 가려. 뭐가 안 줘. 아니, 그건 다. 그래도 라면이 왜 이렇게 인기 있겠어요? 제가 돌아요.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렇게 가끔씩 먹는 건 나쁘지 않아. 이제 됐겠죠? 에이, 됐다고 쳐. 마지막 하다가 간 조절용. 간 조절용 아니에요? 간 조절하신다고요? 아예 됐어요. 그 조절은 무슨. 이제 이렇게 해서 팔팔 끓을 때 약간 먹어보고 물을 조금 졸이거나 뭔가 대책을 세우면 돼. 그때 가서. 또 성질이 급해서 끓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지. 얼추 맞는 것 같아. 와. 외라님 꼬들면 좋아하세요? 부른 거 좋아하세요? 너무 꼬들꼬들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살짝 익힌, 그러니까 팍 퍼진 것도 안 좋아해요. 살짝 이렇게 부드러운. 맛있겠죠? 여러분들의 막차 떠서 김치랑 그 밥도 있습니다.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야, 국물을 더 쳐서 넣어 아까.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오. 영국의 그 아가는 나한테 와서 질문하더라고. 떡볶이 그거 진짜 맛있었냐? 영국에서 봤는데 스포츠 10살짜리 꼬마. 근데 아무리 봐도 맛이 없을 텐데 다 맛있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야. 싹싹 긁어서 지금 다 먹고 있어. 이제 오늘 수민 언니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를 가지고 햇살 정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도착해서 초를 켜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해. 저 어디 있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민이. 초 꺼졌어. 불이 없어. 태연 불을 다시 타주세요. 불을 키지 않고. 아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 꺼졌어요. 들어오다 꺼졌어. 자, 이어붙이기. 자, 생일 축하합니다. 자, 수민아기는 선물. 너무 예쁘다. 너무 우와, 너무 예뻐요. 하트 해라님한테. 이거는 금이란다. 우리에게. 저희의 케이크 커팅식 노래가 있어요. 뭔데? 시작!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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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이 보통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깔끔한데 좀 적은데 네. 해산물과 파와 계란이 같이 들어가는데 국물의 깔끔함이 살아있어. 그리고 국물이 아주 진하지 않고 되게 맑으면서 어우 면발이 딱 정확하게 익었더라고. 사이다를 먹어야 되겠어? 해물라면 못 먹어서 영채 사이다니까. 우리 황준아가 미식가네. 정확하게 표현해주네. 국물은 깔끔하고 시원하고 탁한 거 싫어. 대신에 이제 모든 재료들에서 조화로운 맛. 먹어봐야 알 거면 가면 그냥 감으로 느끼세요. 감으로만 느껴. 먹기 전에 그때가 더 상상할 때가 더 맛있는 거야. 스승님이 아프리카 토인에게 아무리 사과 맛을 알려도 맞아. 야 너는 그런 데다서 먹어? 엄마 강의 내는 걸 좀 아프리카 알았어. 다음에는 우리 애기들이 동영상을 재밌게 올리면 다음에 또 봉지 나가한테 한번 잘라보면서 제대로 하겠어. 나머지 아가들 잘 가. 잘 가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